네, 이어서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원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볼첫 번째 체크포인트 확인합니다. 유통입니다. 백화점 여름 세일 한창이었고요. 이 세일이 호조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과연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파급력이 있을 것인지 분석을 해주시죠. 예, 백화점 여름 세일이 지난 토요일 날로 끝났는데 정기 세일이었죠. 지금 여름 세일이 지난해 비교해서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재개됨에 따라서 쇼핑 수요가 이제 분산될 것이고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지만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3, 4 같은 경우에는 약20% 평균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롯데백화점이 25% 성장한 것으로 나왔고, 신세계백화점이 23%, 현대백화점이 약 17% 성장한 것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휴가 시즌을 맞아서 휴가를 겨냥한 그런 휴가 물품 소비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세일에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번째 정기 세일로서 향후 백화점 매출을 전망해 볼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되었는데요. 네.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지만 쇼핑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백화점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요는 조금 꺾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지만 또 하반기에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겨울철로 들어가면은 물품 단가가 좀 높아지면서 매출도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다지 나쁘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 않는데요. 지금 백화점 주식들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곧 발표가 되겠지만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당기순이익이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롯데백화점 이제 계열사로 갖고 있죠. 그리고 신세계백화점도 여전히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쇼핑 차트 보면은요, 롯데쇼핑 주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신세계 차트 한번 보면은 주가 좀 하락했는데 하방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백화점은 더큰 폭으로 하락했죠. 상당 부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시적인 반등은 나올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화점 주식들 그동안에 좀 우려가 있었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시도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동일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차트 조금 전에 보여주셨는데 너무 극명하게 맞습니다. 엇갈리더라고요. 지난 한달 동안의 주가 움직임에 롯데쇼핑은 그래도 추세 유지하면서 우상향인데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는 연저점, 직전 저점 부근에서 아슬아슬한데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현대백화점하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백화점 쪽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롯데쇼핑은 지금 롯데마트 등 어떻게 보면 이제 대형 유통 매체도 같이 거느리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 때문에 그동안에 주가 많이 좀 주가 발목을 잡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구조조정이 끝난 마당에 이제 조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상향될 여지는 있습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엄청나게 하락했죠. 제가 봤을 때는 50만 원이 최고점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만 원이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낮아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금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매물도 좀덜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백화점 업체들 여름 세일은 성공적이었고 하반기에도 이번에 세일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기대에 봉직하다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자결제주들이 수혜를 볼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사실 리오프닝 분위기가 형성된 지는 꽤 됐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쪽을 봐야 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전자결제주 하면은
오프라인 결제주랑 그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 결제주랑 조금 나뉘었었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국면으로 인해서 뭐 전자상거래 쪽에 결제를 많이 하는 쪽은 수혜를 입었던 반면에 오프라인 결제가 좀 위주였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출의 감소가 나타났는데 지금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외부 활동이 증가가 되고 해외여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가지고 오프라인 결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5월 카드 승인 금액을 좀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이상 좀 급증한 것으로 나왔고요. 6월도 아직은 집계치는 발표가 안 됐지만 뭐 훨씬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오프라인 결제 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오프닝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역시 관련주로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등이 있는데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해외 가맹점 유치로 인해서 해외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여행이 더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가지고 여전히 결제 대금 더 해외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일본 내 1위 전자지급 결제 업체와 독점 파트너 계약을 맺고 있어가지고 일본 여행이 앞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본 내 주요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매출하고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본 여행 급증하면은 바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KG 이니시스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종목도 오래 네, 뭐 지금 안 봤는데 상당히 주가 많이 하락했고 뭐 쌍바닥 네. 패턴을 보이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낮아지고 그러면 매출하고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면은 주가는 조금 더 뭐 상승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장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해요. 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하방에서 이제 박스권 등락이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결제 가운데서도 유난히 해외 소비에 대해서 언급을 좀 많이 해주시네요. 네.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여행 쪽의 수요 증가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에 네. 집중하고 계신 예,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요즘에 온라인 결제 쪽에서는 이 구글 뭐 인앱 결제 이슈라든지 아니면 애플 쪽에서는 제3자 결제 허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에 어떤 영향 받는다고 보세요? 온라인 결제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동안에 온라인 결제 좀 수혜를 입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예를 들면 같은 KG 그룹이라도 KG 모빌리언스라든가 이쪽보다는 KG 이니시스 오프라인 결제가 좀 강점이고 매출이 더 늘어날 종목들로 좀 압축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도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봐야 될 종목은요, PNT 2차 전지 장비주입니다. PNT 이 종목 어떤 점에 주목하세요? 일단 뭐 주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긴 했는데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일단은 가격 경쟁력이 좀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성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소재 장비 뭐 셀 업체들 다 주가 움직임 안 좋은데 역시 PNT 같은 경우는 주가 상당 부분 하락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전국 공정 2차 전지 장비 업체죠. 지금 주요 고객사 로는 국내 셀 3사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유럽 업체 등이 같이 이제 뭐 주요 고객사인데 특히 최근에 유럽 업체들 쪽으로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높아서 실적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 본격적인 수주 잔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서부터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49,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이건 다 반영이 된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 많이 맞아서. 빠졌잖아요.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PNT 2차 전지 장비주 제시가 됐습니다. 이 종목이 차트 근래 들어서 한 달 만에 굉장히 좀 가파른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된 자리에서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제시됐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강부학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42,250원 정도 많이 강하게 출발하지는 않는 부담스럽지 않은 권역에서 좀 접근을 해봄직하다. 시초가 이하 매수 권했고요. 목표 주가는 49,000원, 손절라인은 36,000원 설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체크포인트와 추천주 알아봤습니다.